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다이어트 툰. 정확히 1월 1일 170에 85kg가 나가는 나는 비만이었다. 1월 2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참고 성공했다. 지금부터 나의 기나긴 다이어트 썰을 풀어가겠다. 먼저 음식. 식습관 관리 안 하면 암만 운동해도 말짱 도루묵. 나 같은 경우는 학생이라 아침 같은 건 챙겨 먹지 않았다. 근데 다이어트에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기에 바로 실천했다. 아침은 밥한 공기에 가벼운 반찬거리들로 식사를 했다. 점심은 학교 급식을 먹는데 밀가루 음식을 빼고 다 먹었다. 저녁은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 방울토마토로 먹었다. 그 외에 일요일, 밖에서 먹는 거 빼곤 일체 외식을 안 했다. 자주 하던 군것질도 손 놓았다. 이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음식은 이 정도로 했던 것 같다. 참기 힘들었는데 버텼다. 그리고 운동, 헬스장을 다녔다. 혼자는 무리라고 생각했다. 매일 저녁 가벼운 근육 운동과 러닝머신 2시간을 병행했다. 근육 운동은 헬스장에서 따로 알려줄 테니 설명은 생략한다. 러닝머신은 처음 10분간 레벨 6으로 해서 걷고 20분 뛰고 또 10분 걷고 20분 뛰고 이렇게 4세트 반복했다. 뛸 때는 최소한 레벨 7.5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엔 힘들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일요일엔 헬스장을 안 갔지만 집 앞에서 운동을 했다. 줄넘기를 30분 하고 30분 조깅을 했다. 아침 6시에 했다. 처음 한달 동안은 이렇게 하니 7, 8kg가 빠졌다. 두 달째에는 5kg 정도가 빠진 것 같다. 마지막 다이어트 세 달째에는 5, 6kg 정도를 뺐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의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두 달도 안 돼서 많은 감량을 하시겠지만 나는 안 빠지는 체질. 단기 다이어트 후 신체 검사를 해보니 172에 57이 되어 있었다. 턱살, 볼살에 묻혔던 얼굴 윤곽도 생기고 얼굴이 잘생겨졌다. 다이어트 성공하니 트레이너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나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이제 근육 운동해야지 라고 하셨다. 근데 나는 근육 운동을 병행했기에 살이 처지는 부작용은 없었다. 어깨, 상체, 하체 운동을 다이어트하면서 세달 동안 했기에 어깨가 세달 전보다 엄청 넓어져 있었고 다리도 딱딱해졌다. 그리고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일요일이 아닌데도 외식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백화점에 가기로 했는데 살을 빼서 맞는 옷이 없어져서 좋은데 슬픈 이 감정은 뭐지? 그리고 교복도 아래 위 두 벌 있는 거랑 티, 넥타이, 조끼, 마이. 어제 싹 다 새로 샀다. 어제 한 50만원 넘게 쓴것 같다. 아, 이래서 몇몇 부모님들이 다이어트 한다면 말리나? 공부나 하라고. 이제 앞으로 세 달간은 근육 운동에 집중해서 근육을 만들 것이다. 복근도 만들고 어깨 넓히고 근육 빵빵하게 채워서 여름방학에 친구들이랑 물놀이 할 거다. 요즘 헤어스타일도 전이랑 다르게 바꿨는데 잘 어울린다고 칭찬들 해줬다. 예전에 없었던 이상한 자신감도 생기고 뭐랄까? 근자감?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흠칫흠칫 보는 게 느껴져.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시고 좌절하시는 분들 저를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